옛날에는 막 이런 이유 이 사람은 이것만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저것만 하는 사람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통합해서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 나를 알려야 되는 셀프 브랜딩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함께 참여를 해주셔서. 자, 그래서 이제는요 상담사 분들도 이제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상담사가 N자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 진짜 여러분들 유튜브도 하시고요. 진짜 뭐 어떤 수익을 꼭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어떻게 배워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좀더 자기계발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자녀들이 MZ세대이신 분들, 빠르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지금 이제 갓이 세상에 들어오는 이제 들어온 아이들이 MZ세대라는 거예요. MZ. MZ세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제가 이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MZ세대 여기 있습니다. MZ세대. 1980년대. 있으실까요? 여기? 있으실 것 같은데. 1980년대 세대부터 2000년까지가 밀레니엄이고 연예인을 꿈꿨다는 거야. 여기 써있죠. 연예인. 그리고 소비할 때 착한 가격, 가격 대비 얼마 이런 것들을 엄청 실속 있는 세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Z세대 한번 가볼게요. 핑크로 제가 놨는데 Z세대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시대고요. 자, 여기서 제가 획기적이었어요. 연예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조그맣게 해가지고 가볼게요. 뭐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유튜버. 인기 유튜버라는 거예요, 유튜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 혹시 여기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그거 아시죠? 쇼핑 라이브. 라이브 커머스 아시죠? 라이브 커머스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유튜버가 이제 유튜브에서의 컨텐츠가 아니라 자기 상품을 쇼핑 라이브에서 직접 이제 벌써 네이버에서도 하고 있고 쿠팡에서도 이제 그거 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점점 이런 개인 브랜딩의 시대가 되어 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Z세대는 이제는 가격 플러스 포장지, 감성. 감성. 이 감성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감성. 자,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님을요, 이제는 부모님이 아니라 친구와 같은 그런, 네, 생각하는 것,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 MZ세대가 이제 이 사회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요. 이 MZ세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MZ세대. 자, 그래서 MZ세대 한번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 MZ세대 대기업을 그만두고요. 공기업을 아주 그냥 뭐 생각 그 고민을 하죠. 물론 열심히 해서 들어간 거니까. 하지만 기존의 기성세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다른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디오 한번 켜서 MZ세대에 뭐가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MZ세대 공무원들의 사직이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기업들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대책은 없는 걸까요? 제 마음속에 아직 꿈이 포기하지 않았구나 해서 퇴사를 하고. MZ세대는 퇴사에 대해 불안정과 불안함으로 인식하기보단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큽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 왜 대기업을 갑니까? 기존에 왜 공공기관을 가나요? 안정성이라는 가치 때문이에요.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안정성 때문에 그 시간, 뭐 공무원 준비하시면 오래 하잖아요. 대기업도 되게 그 스펙을 준비하려고 젊은이들이 막 어학, 뭐 자격증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는 MZ세대는 안정감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의 어떤 커리어라는 거예요. 커리어. 힘들게 취직을 해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바로 사표를 던지는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취업 플랫폼에서 20, 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사 1년차 퇴사율이 37.5%, 2년차 퇴사율이 27%로 신입사원 절반이 2년 이내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자, 여기서 또 이제 보셨죠? 이 MZ세대는 부모님들은 부모님 세대, 또 기성 세대는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좀 짱박혀서 오래 안정감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2년 이내에 퇴사를 한다는 거예요. 2년 이내에 해보고 이게 맞다 안 맞다. 내가 아무리 그 시간이 오래 노력을 했었더라도 그게 자기 자신의 어떤 성장하고 관련이 없으면 그냥 나온다는 겁니다. 나타났습니다. 사표를 던진 대표적인 이유로는 단조롭고 반복적인 업무로 인한 역량 성장 결여와 기업 내 세대 갈등 양상 등이 꼽혔습니다. 기업들은 뚜렷한 대책이나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MZ세대가 기피하는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업무 환경을 변화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MZ세대하고 혹시 일을 같이 해보시거나 아니면 내담자로 MZ세대를 만난 그런 경험 또는 자녀, 지금 자녀들 조금 지금 여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 얘기거든요. 또 채팅으로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MZ세대와 소통 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MZ세대 제가 어제 하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사 자격증 과정에서 우리 MZ세대의 우리 내담자께서 들으셨어요. 근데 그 성격이 되게 조신조신 하는 거예요. 조신조신. 성격이 이렇게 막 쾌활하고 E형 E가 아니야. 에너지 방향이 E가 아니야. I야. 그런데도 MZ세대의 성향이 있을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항공사의 그 직업을 커리어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어떤 그런 상담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되게 워라벨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직업이죠. 그런데 이제 상사가 자기가 원치 않은 회식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을 때 자기는 그렇게 그 에너지가 밖으로 솟지 않아서 확 얘기를 하지 않지만 안 간대요. 한 번만 가자 막 항상 애원해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내가 싫어한다 그러면은 되게 그 안 움직인대요. 네, 그거 보고 가지고 아 틀리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MZ세대를 많이 겪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셨는지 한번 채팅으로 뭐 아시는 분들은 좀 MZ세대는 기본적으로 아까 기억나시죠? 현실적, 돈과 관련된 현실적이면서 플러스 알파, 뭐? 감성. 오인규 날개님, 공동의 목표, 예컨대 회사 내 팀 내 목표. 맞아요. 이거예요. 오인규 날개님 정확하게 지금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오인규 날개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요. MZ세대는 공통의 목표, 그렇죠. 공통의 목표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이것을 내가 좀 희생해야 된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그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의 시스템 지금까지 이 교육받은 시스템과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내가 희생해서 조직에게 뭐 한두 번이면 그렇게 하겠지만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MZ세대가 네 공동의 목표에 대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수긍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요, 이 MZ세대에 맞는 그런 교육들, 자기개발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이 MZ세대는 아까 그 대기업도 왜 포기되느냐? 네, 맞습니다. 개인의 권리만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자, 그래서 MZ세대는 매우 그 합리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면 네. 인사를 하네요. 좀 시끄럽죠. 네, 그렇게 들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MZ세대를 이해하실 필요가 뭐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오인규 날개님께서 지금 MZ세대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의 권리만 요구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느껴집니다. MZ세대가 자, 그래서 이 MZ세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MZ세대에게 가장 요구되는 게 뭐냐면 강점입니다. 강점.
네. 여러분들 요거 자료 같은 거는 제가 또 카페에다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해서 보시고 자신의 강점을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성장과 연관되어진 그런 일이 아니면 MZ세대는 오래 이렇게 견디거나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강점들을 계속 개발해주고 그거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안 되면요 MZ세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옛날처럼 이거 우리 조직에서 해야 돼, 우리 조직에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강점, 내가 다른 사람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내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여기 체크리스트 한번 쭉 보세요. 어떤 강점의 사람인지, 이 강점에 플러스 성장, 예, 이런 것들을 자극시켜주지 않으면 MZ세대가 좀 힘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워라벨이라고 들어보셨죠? 워크와 네 밸류, 어떤 그 라이프의 밸류를 맞춰야지 나는 인생을 산다,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찾는다, 이런 게 이제 요즘에 아이들 MZ세대가 꿈꾸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여가, 건강, 일, 재무, 관계, 자, 이런 것들이 여기 세 개 페달 있죠. 나누고, 배우고, 써먹고, 요 세 가지의 페달, 네, 네, 요 자기의 가진 어떤 직무적인 어떤 그런 직무적인 이런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 여가, 건강, 일, 재무, 관계, 워라벨이죠. 친구들이 꿈꾸는 이런 것들과 요 세 가지의 페달, 나누고, 써먹고, 배우고, 이런 페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이 미래에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제 소리가 딱 걸려있네. 써먹고, 나누고, 이렇게 가야 되나? 배우고. 이게 미러링이어가지고 되게 재밌다. 배우고. 네. 여기 써먹고 보이죠? 써먹고, 나누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우리 이 세대가 돈을 많이 벌게 해줄게. 물론 그 이유 있어요. 여기, 이 패드, 여기 돌아가죠. 여기 안에 하나예요. 요것만 보고 이 MZ세대들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여기 세 가지가 잘 굴러갈 수 있게끔 나 자신을 계속 동기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같이 하시는 이 전문가님들께서 요 세 가지 부분이 나는 어떻게 인플루언싱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책도 보여주셨죠? 1인 강사. 네, 여기 안 보이나?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두드려야 돼요. 이 현실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 교육 상담 이런 시장을 이제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